아버지가 또 선생님이잖아요. 내가 어렸을 때 진짜 춤에 한참 빠져 있을 때, 한참 빠져 있을 때 시험 기간이었어요. 네. 시험 기간에 내가 집에서 방에서 시험 공부하는 척 하면서 춤 영상을 봤는데 막 공부 열심히 한 척, 춤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딱 들어오는 거야. 와, 그때 진짜 와, 깜짝 놀랐다 진짜. 그때 아버지가 한숨을 쉬고 나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. 그땐 그랬었는데 참 아버지가 반대를 많이 하셨었죠. 좀 쉬는 거에 대해.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 응원하시는. 뭐 그랬던 시절이 있죠.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서 무반주로 춤을 췄어요. 춤춰보라고 해서 나의 열정을 담아서 무반주로 아무 소리도 없이 그 들리는 소리는 내 옷깃 소리뿐. 그리고 호흡 소리.